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파들이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허락했고 이미 땅을 분배했고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들이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런 현장이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두려움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방어하려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 사이의 어떤 갈등 이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춤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런 주춤거림은 결국은 그 주춤거리는 그 심정으로 만들어진 그 마음의 자세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과 이렇게 융합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의 실마리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행할 때에는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좀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주춤거리면 그 주춤거림이 내가 자신감 있게 갖고 있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 그리고 내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딱 굳게 섰고 지혜롭게 그걸 딱 헤쳐나가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 한 사람은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영적인 리더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앞절에서 여호수아 때 마지막 때 봤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았던 장로들, 그죠? 그 수장들. 그런 지도자들만 남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장로들과 그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자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영적인 리더 없는 상태에서 각 지파의 수장별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없고 그리고 장로님 당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 묻고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느냐, 누가 먼저 올라가겠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올라가서 했던 말 중에 하나죠. 먼저 우리에게 우리 땅을 줘라 달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던 일인데 거기에 또 유다 지파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자 여호와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고 왜냐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고 상속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속.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으러 올라가서 전쟁에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긴 또 지혜로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올라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 싸우는 과정 속에 이제 시므온이 같이 동행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지파별로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올라가서 정탐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도피성을 세우죠. 그러면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그리고 각 성에는 도피성이 만들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죠?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보내서 이 땅을 이제 차지를 합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차지를 하는데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에게 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말은 베색에 있는 아도니, 그러니까 베색을 다스리는 왕, 이런 의미로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도니 베색을 잡고 행한 일이 이런 6절, 7절에 나오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고 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아, 이거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한 부족이 성장해서 다른 부족을 쳤을 때 그 백성이 다시 한번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라는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정복한 왕이 정복당한 왕이나 그 부족들을 잡아다가 이런 행사를 또 이런 일을 저질러서 그들로 하여금 재생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근절시키는 그런 전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여기 아도니 베색이 했던 것이 당신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아도니 베색이 7절에 보니까 옛적에 70명의 왕의 그들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잘렸던 그래서 그 자기 상을에서 먹던 그 일들을 그대로 자기가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시므온 백성들 통해서 그들에게 준 땅을 분배하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행한 일을 그대로 당에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그들에게 베풀어주는지도 알게 만드는 이런 전쟁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유다 지파가 처음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점령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 말씀을 물었고,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에게 올라가서 너 쳐라.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정론이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물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준비하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가서 전쟁에서 싸우니까 금방금방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나타나죠. 금방금방. 왜? 싸우는 거니까. 우리도 영적인 싸움이 있죠.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바라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헤쳐나가야 될 귀중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다지파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서 지금 아도니베세가 싸웁니다. 그리고 만 명을 쳐 죽였고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들로 하여금 애초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베색 그대로 죽입니다. 그가 과거에 행했던 그런 모습에 따라서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가야 될 이런 중요한 삶의 현장들을 우리는 자꾸 환경과 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사사기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올라가서 싸우고 때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과 자꾸 우리는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내가 주춤거리면 그 주춤거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섭게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근심 쌓일 때 엄습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즐겁고 기쁜 마음이 막 충만한데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 기쁘고 즐겁고 막 충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싹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것은 내 안에서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사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도니베색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그동안 행했던 이 여러 지역에 행했던 그 모습대로 자기도 그렇게 벌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날 한날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아도니베색의 교훈을 말한다면 그가 과거에 다른 왕들이 행했던 대로 자기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잘해야 될 과정이 있죠. 지금 내가 잘 해나갈 과정이 있고 믿음을 헤쳐나가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그 감동된 대로, 그리고 내가 인간의 주춤거리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우리의 믿음을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많은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리더자가 죽은 가운데 이제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가 자기들에게 분배한 땅을 얻기 위해 올라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질문들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준비하고 그 하루를 준비하는 데 있어 믿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또 이 아침에 예배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듭니다. 주님, 살아가는 몸된 교회와 살아가는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주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